삼지연 관현악단 단장 현성월 등 북한 사전정검당 7명이 오늘 오전 강릉 일정을 마치고 지금 서울로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영 기자, 현성월 일행이 지금 서울 강남에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현성월 일행은 현재 잠실 롯데호텔 고층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메뉴는 치킨요리로 수준인데 1인당 10만 원입니다. 현성월 일행은 강릉 일정을 마무리하고 특별 편성된 KTX 4072 호흡을 타고 오전에 서울로 왔습니다. 인간 티켓을 쓰지 않는 인기의 열차였습니다. KTX 탑승 승강장 에스컬레이터들을 막는 등 경호는 어제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도 현성월이 다가가 보이는 강남 신한대인 호텔에서 BTS 음식을 먹었습니다. 현성월은 베이글에서 팬케이크와 오믈렛, 베이컨과 멜론, 오렌지 주스와 아메리카노 등을 먹었습니다. 현성월은 어제 강릉 아트센터 공연장을 돌아볼 때도 직원이 커피를 권유하자 한번 말고 아메리카노를 달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성월은 식사를 마친 후 잠실 학생체육관과 장충체육관, 국립극장 등을 돌며 본격적인 공연장 점검을 합니다. 이후 경의선 육로를 통해 평양으로 돌아가는데 정부 관계자 면담 등 일정 등이 추가되면 밤 늦게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